박수 한번 쳐주세요. 참 얼마만에 됐습니까? 약장사 할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4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너 진짜 이제 잘한다 볼 거라. 잘해. 그지? 이 친구가 원래요. 우리 그 옛날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 그 극장쇼죠. 극장쇼. 극장쇼 사회자 친구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회장이 이주희 씨, 이덕화 씨, 이 양반들이 MC 친목회를 가졌을 때 얘가 그 무궁화 축구단에서 제일 막둥이. 막둥이로 이 공을 쳤더래. 공은 족쟁입니다, 원래. 족쟁이. 잘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무슨 텐트 안에서 하는 극장 안에서 몰라 쇼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이 시기가 뭘 했지 않아? 근데 옛날에 기타는 좀 쳤고. 근데 지금 잘하네. 잘해요. 여러분, 이런 친구 보기 진짜 한, 뭐, 여기가 뭐, 아까 보니까 뭐, 여기 있고 저기 있고 네 군데가 있겠는데, 절대적인 이정표 제거 따는 데는 안 갑니다. 뭐, 그 다음에 지창수가 이제 선배지만 지창수가 나한테, 이정표, 너 한번 우리, 너, 품바 쪽에 한번 나오자. 응? 나오면 너는 아주 대박 터진다. 아니지 못해. 이제 조금 더 있으면 나올만 해. 얘네들이 해놓으면 하는데, 그 창수는 사기꾼이다 보니까. 아니 나한테 무조건 정표야 너 나한테만 오면 된다 그러고 형 어딘데 그러면 야 조금 날짜 가지고 안 잡혔어. 왜? 내가 저보다 더 잘하니까. 그건 사실이에요. 아니 사실이라고 생각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아니 창하고 창은 고음 저음 요소리 맞나? 그러니까 세 번 들으면 징그러운 거야. 에? 근데 이 가요는 그죠? 가요는 굴곡이 있어야 되나 봐. 아주 구수하게 맛을 내줘야 돼.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석이 노래 뭐니 그런 저 그 뭐죠 진 아니 말고 난 말고 어 말고 예? 아 님의 등골 님의 등골 내가 한번 님의 등골 불러볼게.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7080도 잘하고 볼빨이가 그러니까 니들 나를 다닐 때 내가 저쪽에 가면 100만원 먹고 그거니 200만원 먹고 그거니 안 하지. 여기 공짜야. 나 오늘 이거를 버드린 우리 딸이 어디지 아주 난리가 나 장소에서 난리가 났대. 걔 얘가 안 가면 장소 행사가 다 망하는 친구야. 맞죠? 그게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늘 제가 아빠 오늘 이 자리를 꼭 한번 채워주세요. 아 그래도 지금 틀면 나오는 방송을 보는데 그러니까 너는 아 추상위 단장님이 초대한 거예요? 아 그냥 온 게 아니고요. 아니 공짜야 어차피. 네. 네 일이 뭐 이거 죽었냐 오늘? 네. 다 팔아봐야 죽어야 지 내가 다 가져가도 안 되는데. 그렇죠. 아 여기 있는 분들이 내가 각설했는데 또 돈 많아서 죽는 건 가지마. 이럴 때 큰 박수 한번 쳐주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봉팔이도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제 이름이 정팔이에요. 정팔이 그래. 봉팔이는 뒤졌어. 아 뒤졌어 맞다. 아 죽었어. 점을 찍어야지 이 새끼야. 점 찍어있잖아. 어디? 다 지워졌어 임마. 지워졌어. 점빨이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열심히 하자. 네. 그래. 네, 저 니나노 차차에서 진행하시는데 몇 번 보는데 정말 순조롭게 잘하시고 수준 높고 대학도 우리나라의 코미디언 중에 4년제 대학 나오신 분이 이분입니다. 큰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것도 교육자 출신이기 때문에 교육대학교 출신이에요. 삼천교육대. 야, 이 박수 치는 사람은 출신이네. 근데 선배님 이 얘기 해도 돼요? 뭔 얘기? 이주일 선생님이 우리 단장님이셨을 때 죄송한데요 공 볼보이였어요. 오재미 선배님하고 둘이 그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옛날 생각이 나서 하나도 안 웃냐 왜? 아니 근데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 됐어 이제 내가 알았어. 네, 자 정팔아 고맙다. 박수 한번 집중 보내주세요. 요즘 정말 우리 잊혀져가는 우리 거 정말 지킴으로써 정말 애를 많이 쓰신다. 우리 이정표 선배님께 큰 박수 한번 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 여기는 안 쳐 박수 좀 쳐줘. 아유 박수 소리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박수를 많이 치면은 예 박수를 많이 치면은 그 여기 이제 얘들이 보고 있다가 누가 보고 있다가 박수 많이 나면 저거는 30만 원짜리다. 그것도 박수도 많이 나면 저건 100만원짜리 한홍성 뱀서 완전 박수 나면 그건 500만원짜리 예, 다 그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우리 여기
자, 방송 사실 또 우리가 그 지금 개콘이냐 SBS도 다 없어졌어요. 우차사도 없어졌고 다 없어졌는데 개들하고 여기하고는 천지차이. 이게 최하로 다섯 가지 재주를 못 가지면 이 무대 못 씁니다. 절대적으로 못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3사방송 케이블 시대가 아닙니다. 유튜브 시대예요. 유튜브에서 나와가지고 얼마나 잘 웃기고 또 유튜브가 재미나나 그러면 계속 봅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 보는 대로 숫자가 올라가죠. 그래서 요즘엔 유튜브 세대 여러분 많이 봤죠. 대신 우리 아이랩 방송 니나노 차차차 유랑극단 그거는 많이 봐주세요. 네, 그래야지만 이제 시청률이 올라가서 이정표가 더 떠서 저희 아버님 폐사되고 아버님의 사실상 유언이 있어요. 돌아가신 전에 5년 동안 참 아산병원에 등록이 됐지만은 정표야 얘 너 내가 이 아버지 옷이 남았어요. 유품이 한 돌은 잊어버리고 한 돌은 남았어. 잊어버리고 왜 잊어버리냐, 베스차 안에다가 넣어놓으니까 가방이 있으니까 누가 싹 훔쳐갔어요. 가방도 좋은 거 있었어요. 베르사체.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많이 들어있는지 하고 가져왔는데 의상권이 없어. 가발, 깜장 신발, 코미디 의상. 그리고 한 번 남은 거야. 내가 죽고 없더라도 이사생활에서 네가 전국을 다니면서 아버지의 흥미를 꼭 우리 팬들에게 넣어드려라 해서 제가 돌아가신 데가 지금 8년 됐습니다. 배사님 아버님이. 그래서 12일 어저 그저께 강동 구민에 가서 제가 팔뚝이 추모 공연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쇼계 어르신들이 꽉 차서 한 1200명이 오셨더라고. 자 이제 그러려면 우리 저 전팔이나 저 준삼이 함께 나가서 이제 우리 또 공연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노래 한 곡 한다 그랬죠? 네, 님의 눈꽃 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차려 여러분. 네.
할 수 있는 거 품바 생으로 한번 두들겨 보겠습니다. 옛날 품바, 우리가 소식적인 품바는 품바 가사가 똑같습니다만은 어이가 길어서 조선시대 때 저 한평 그다음에 고원 그래서 뭔 고은사도의 아들이 과거 문제를 한양으로 보러 와야 되는데 옛날에 뭐 우리 산적들이 많았잖아요. 지금이야 뭐 깡부품이지만 산적이 건너면 날아갔으니까. 그런데 최진사 때 셋째 딸 최사또님 댁에 잔치가 있었다 이거. 잔치가 있었는데 그 잔치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품바복장을 들어오고 가요. 아 저보다 저 품바복장을 해보고 배워서 전국 팔도를 한번 순회공연 한번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팔도를 알았더니 유행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팔도 뭐 지금에 우리가 팔도를 지금 막 놓고 막 다니지만 옛날에 못 다녔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한번 박스로다가 한번 하겠습니다. 네. 완전히 한번 죽여보자. 이거 하나도 깔아주자. 두 개나 한번 깔아줘. 그렇지. 이거 갱관을 다 입고 그래 한번 해보자. 그렇습니다. 자, 갑시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거 보내도 솔직히 뭐 한 10만 원짜리는 됩니다. 지금까지 한 시간 동안. 그러니까 박수라도 많이 보내주고 내가 게임 가르치고 저도 가다가 또 기분 좋으면 그냥 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다시 갑시다. 다시 내서 박수 한번 우리나라는 평천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준비했었죠?